4년 전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몰아줬던 대전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차갑게 돌아섰죠. 당선인들의 새로운 임기 시작을 앞두고 대전 민심이 왜 돌아섰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민심의 변화는 지난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확인됐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3.1%포인트 차 승리를 안겼고, 이 분위기는 지방선거로 이어졌습니다. 4년 전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물론 시의회까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던 대전 시민들은 유성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장과 시의원 대부분까지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선거의 무게추 역할을 해온 지역 민심을 돌려세웠을까?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측근 공천과 장종태 서구청장 후보의 리턴 파동 등 후진적 공천 시스템을 민주당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대리인을 세우는 것을 가신주의 정치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 후진국 정치는 주인, 대리인 이 사슬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치거든요. 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김인식, 홍종원 시의원 등의 탈당, 상대당 입당과 무소속 출마 파장이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외면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사실은 탈당을 하고 상대방 정당에 입당하는 그런 경우를 맞닥뜨린 거죠. 그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대전 시민 유권자들에게 분명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민주당 일색이었던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도 시의원 과반 정당 교체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시장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지만 시의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지켰습니다. 대표로서 해줘야 되는 것,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 어떤 가치를 우리가 우선으로 두고 시정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다. 대전 전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는 것만이 싸늘해진 대전 민심을 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